엘레스그룹의 미국 자회사가 동유럽인 세르비아에 전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이 공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권선을 생산할 예정이어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S그룹의 미국 전선 회사인 슈페리어 에식스가 유럽 권선 시장 공략을 위해 세르비아에서 어제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슈페리어 에식스는 전 세계 권선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통신선 분야에서도 북미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는 회사로 LS가 지난 2008년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 10여 개국에 진출한 가운데 지난해 매출은 20억 2천만 달러, 한화로 2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슈페리어 에식스가 공장을 세우는 것은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로에서 북쪽으로 약 90km 거리에 위치한 지레냐닌 시입니다. 한화로 약 250억 원을 우선 투자해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1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권선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향후 추가 투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약 12,000톤 규모의 42개 권선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권선은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에 절연 물질을 코팅한 것으로 변압기와 자동차 배터리 등에 사용됩니다. 이 회사는 미국 테슬라의 모터형 권선을 100%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럽과 아시아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등 권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S 측은 최근 유럽 경기 회복과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권선 매출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 회장은 기공식에서 최근 슈페리어 에식스가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면서 추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유럽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게 됐다면서 특히 세르비아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이번 L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르비아가 동유럽 권선 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